일본은 자판기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신기한 자동 판매기가 정말 많습니다. 쌀, 끓인 라면, 술, 화장품, 꽃다발 자판기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판기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최근 일본 자판기는 LED를 탑재한 에코형 자판기, 센서로 얼굴을 인식하여 추천 음료를 제안하는 자판기까지 그 기능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폰 붐에 발맞춰 등장한 자판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자판기는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일명 무료 인터넷 서비스 자판기입니다. 이 자판기는 자연재해가 발생해 유선 인터넷이 불안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판기에 부는 스마트한 바람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건 뭘까요? 언뜻 보면 광고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터치가 가능한 터치스크린 자판기입니다. 제가 취재한 곳은 아키하바라 역인데요. 47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진열된 상품들이 보이고요. 오직 터치 방식을 통해서만 음료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철도회사 JR 워터비즈니스에서 설치한 이 자판기는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자판기는 고객의 얼굴을 자동적으로 인식해 기온, 시간, 날씨까지 고려한 맞춤형 음료를 추천하는데요. 자판기 내부에는 내장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있어 손님의 상태를 여러 가지 패턴으로 분석하고요. 그 결과로 손님에게 어울리는 음료의 마크를 보여줍니다. 自動販売機の前に識別をしてくれて 차세대 자동 판매기로 떠오르는 얼굴 인식 판매기는 이 밖에도 지진이 났을 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도쿄 아키하바라에는 화재 라면캔 자판기가 있는데요. 라면캔은 이름대로 라면 통조림이고요. 더운 물을 넣지 않아도 뚜껑을 열며 따뜻한 라면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자판기 박물관 일본. 일본의 자판기의 기능은 IT 기술과의 만남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일본 자판기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요?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는 일본 자판기 시장. 앞으로는 어떤 자판기로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 판매기 시장이 가장 큰 나라 일본. 자, 무료 와이파이 자판기부터 얼굴 인식 자판기까지 IT 기술이 만나 더욱더 스마트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에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스마트하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 자, 지금 저와 함께 네덜란드의 KLM 항공사로 가보시죠.